드디어 소니 FDR-AX43 캠코더가 도착했습니다. 해외 배송으로 했고요. 쿠팡에서 해외 배송으로 있길래 한 12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,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 뭐 세금으로 10만 원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. 한 135만 원 든것 같아요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박스를 한번 벗겼는데, 이 내용에 뭐 스티커도 안 붙어 있고, 이게 그냥 뭐 진짠가 어쩐가 모르겠는데,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누가 쓰던 거 준 건 아니겠죠?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뭐 4K로 좀 찍을 일은 이제 앞으로 계속 있는 것 같고, 캠코더가 하나 있는 와중에도 하나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거기서 얘가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에 상당히 깔끔하고요. 뭐 없네요. 참. 이게 한 130만 원 정도 한다라는 게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썰렁합니다.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. HDMI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같고요. SD카드 하나, 플레이, 뭐 전원. 상단에 마이크가 있고요. 쭉 측면에 일단 30배 정도 멀티가 하나 있네요. 멀티 요단자도 이렇게 마이크를 입력할 수 있고, 플러그인 파워도 하나 가능한 것 같고요. 멀티로 쓸수 있는 곳이 있네요. 전원, 스타트, 충전은 이렇게 생겼군요. AX700도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같이 호환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. 이거를 전원을 키면 뭐 열리겠죠? 아, 이건 뭔가요? 미국에서 와서 백식이네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이렇게 단자가 있습니다. 요거 한번 체크해 봐야겠네요. 어댑터가 있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소니 4K FDR-AX43 핸디캠 언박싱 해봤습니다. 나중에 또 이걸로 계속 찍어서 영상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